여보세요? 야, 아가씨 있나? 도미야. 당연히 이뻐야지. 당연히 이뻐야지. 서울에서 모델하는 아가씨가 있다고? 야, 병호야. 병호. 요, 샤오밍 줘봐. 그래. 샤오밍 줘봐라. 아니요, 내 동생인데, 동생인데 여자를 참, 여자하고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 병원 앉아. 방송 끝났다. 껐다. 그래. 아, 그 여자 내 방송 보고 있었다고? 아, 병원 보고 귀엽다고? 야, 나이 내보다 한살 어리지. 아, 병원하고 소주 한잔 먹고 싶다고? 야, 병호야, 형이 아는 동생 가게인데,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아니, 형 동생 가게인데, 방송 껐어, 지금. 다 껐었다, 이거. 방송 다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형 아는 가게인데, 가게 아저씨가 네 방송을 이제 보고, 우리 방송을 보고 있었대. 근데 너무 순수하고 귀엽대. 갈래? 소주 한잔 먹자, 근데. 잘래 그냥 이제 그냥 잘래 아니면 병원 좀 갔다 올까? 서울 여자라는데 니 보고 귀엽다면서 병원 오빠가 소주 한잔 먹고 싶다면서 막 그러는데 뭘 거짓말이야 통화하고 야 일단 내가 알아보고 그러면 내 병원하고 이야기해보고 전화할게 거짓말이야. 뭔 거짓말이야, 엄마. 안 갈래? 그래, 가까이 와, 가까이. 안 갈래? 어디로래? 어디로 간다고 했니? 어디, 뭐라고? 어디로 간다고? 아, 몰라, 모텔에서 이제 방 잡고 있다는데? 안 가? 모텔에서 왜 뭐야? 어? 못해서 왜 그래 지금 치고 이제 두명 데리고 온대 2대1로 그럼 뭐 2대1로 해갖고 방두개 잡으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갈까? 근데 아까 안 간다며 예? 아까는 안 간다며 아, 진짜 안 좋아요. 아, 진짜 안 좋아하고. 그 여자가 원래 이제 모델 하던 애래. 그럼 모델은 옷을 입을 건데 조심 봐봐 하고. 지금 오늘 집에 안 간다고. 집에를 안 간대. 집에 내일 인테리어 한다고. 집에 안 들어간다는데. 오빠 오늘 갈 데도 없는데. 뭐래, 얘기하더라고. 병원 같이 있는데. 오빠 나 병원 오빠 너무 귀여워. 하면서 막, 어떡해.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에이, 오늘 예쁜 여자는 못생긴 남자, 어이? 아 매력이 있단다 니가 가만 보면 매력이 있단다 가가 눈 여자 이거 남자 볼때 얼굴을 안봐 착하고 이런 남자 좋아하고 담배 필때 이렇게 멋있는 남자 있잖아 담배 필때 멋있는 남자 그런 거 좋아하거든 니 담배 한번 이제 이쪽 이렇게 요 비추는 거 보고 딱 멋있게 아니 멋있게 딱 이렇게 딱 나중에 그 여자 딱 이제 오면은 한번 피봐라 멋있게 좀 멋있게 피라. 가가 담배 피는 남자 엄청 좋아하거든. 이 담배 많이 핀다, 얘가. 나중에 형이 이거 용서해 줄 테니까. 기침 그래 하면서 담배 독한 거, 와, 이렇게 피면 새끼야. 이 내다 아닌데, 어? 내다 아닙니다. 내다, 이러고. 말보는 문제입니다. 담배 다 한번 피봐. 딱 보고. 멋있게 한번 피봐라. 딱 이래가지고. 이제 아, 저것보다는 독하네.
제가 원래 핀 거 말벌 고조뿐은 독하는. 아 그니까 담배를 딱 봐봐 이렇게 딱 해, 지금 거울이잖아 이게. 어, 다 멋있게 그 여자 다 보고 있다. 멋있게 뭐 좀 멋있게 피라 좀. 자 계속 한 대 다 멋있게 피봐. 보고 있을게. 고기를 좀 약간 좀 삐딱하게 해가지고 고기 약간 삐딱하게 해가지고 이마에 힘 꽉 주고 있어라. 이마에 여 눈썹에 눈썹에 그게 좀 멋있다. 어 이게 힘 주는 건데.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눈에 힘 어, 눈에 힘 꽉 주고 좀 약간 상남도 좋아하거든. 해봐 이렇게 이쪽 가까이 보고. 아 고기 좀 삐딱하게. 아니 이쪽 삐딱하게. 여자가 병 오빠 오늘 뭐 오빠 같아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하면 더 할 건데 그래도 형하고 같이 자야 돼. 어? 형하고 자야 돼. 형 아니 형이 술을 많이 먹었어. 형이 술을 많이 먹었고 형도 옆방에서 같이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하늘을 보고 이제 자야 이제 같이 손만 잡고 자야 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고? 네 아침에 형 같이 와야 돼. 어? 자고 같이 힘든 집 와야지. 그 여자가 또 이렇게 뭐야 춤추는 걸 또 좋아하거든. 어? 원래 모델이잖아. 나리트 모델. 어? 네, 태어. 엄청 이쁘다. 각기 댄스 잘 추는 남자 좋아한단 말이야. 어? 네가 그래도 하나 어. 뭐라고? 교수님이랑 계속 술 잡고 가게 애들이. 가게 애들이. 그래, 아까 전에 이야기. 진짜 맞습니까? 아, 진짜라니까. 예. 아니, 그러지 말고요. 아니, 가들 가. 안 먹으면 간다는데, 지금. 이게. 안 먹으면 집에 간다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옆에 형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형님, 저는 내려만 죽고 저는 갈게, 형님. 지금 저희 일이 있어가지고. 아, 알았다. 형님. 어. 아니 니는 내가 결정도 안 내렸는데 니가 왜 그 풍부해갖고 새끼 웃긴 놈이래. 니가 왜 들어오는데. 아니 내가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어? 집에 간다고 저 안 오면 집에 간다 했는데 그 소리 했는데 니가 갑자기 막 그러면 되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새끼 흥분하고 있어. 새끼 웃긴 놈이래.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네. 근데 그 여자가 춤 잘 추는 남자를 좀 좋아한다 하더라고. 아 난 거짓말이야. 아 뭔 거짓말. 형이 새끼 왜 거짓말해. 저 풍선기 없거라. 아 컴퓨터 좀 닦아야 되는데. 됐다. 병호야 그 여자가 각기 댄스를 잘 추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아 각기 뭔 춤? 어? 형 보고 추면 되지. 알겠습니다. 응? 네 각기 댄스 한다 형 추는 거 한 번 못 봤나? 손이 꺾어야 되나요? 응? 손 이거 꺾어야 돼. 이거 저 거울 있잖아. 어? 거울 보고 어? 자 이렇게 예자자자 또 봐라 야 이제 시청자들 없으니까 자 잘 봐라 여기서 봐라. 예? 아 이거 형을 봐야지 새끼야. 예. 아 몸을 떼면서 손 오오오 자자 이거 아닙니까? 아 일로 와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여보 형이 일로 볼게. 이거 아닙니까? 오 괜히 재밌어. 뭐? 어. 이거 아닙니까? 어. 아니, 40초 봐. 나중에 그 여자가 시키면 못 잘라고 그러면. 예? 그 여자가. 아, 술만 시키게. 아, 술 먹는데 그 여자가 오빠 춤추는 거 좀 보여주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쳐봐라. 어. 아, 이거 어려운데요. 해봐. 손, 얼굴도 같이, 이렇게. 잘하네. 다리도 한번 떨어주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 잘 시키면. 아 진짜 아닌 줄 알았는데. 어? 진짜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닌 줄 알았다고? 예. 진짜지. 전화 왔다니까 빨리 안 오면 간다네.
아, 얘는 더 입고 가지. 이게 너무 많다네. 택시비 달라지고 그래. 23,000. 내가 달라는 말인가? 아니요. 근데 아니 빨리 씻어라. 아니 여자 만나러 갔는데 안 씻나? 알겠습니다. 어? 아, 샤워 싹 해라. 주차 좀 누르자 얘들아. 주차 주차. 저 새끼 저 담배 피면 안 되겠는데 보니까 기침 계속 헛기침을 저래저래 하는데. 여보세요. 잘 지냈나? 어, 오빠 병호 오빠하고 같이 있지? 어, 병호 오빠 씻고 있다. 몰라, 한 3분 안에 나올 게야. 3분 안에. 어, 아, 뭐 금방 씻지. 뭐 3분이면 씻지. 어, 그래, 알았다. 병호야, 형 간다, 먼저 간다. 병호야, 네. 형 먼저 간다. 병호야, 네. 형 먼저 간다. 여보인, 강원도에서 음주운전 한 거 경찰서에 녹화 영상 신고했답니다.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냐. 운전 한 적 없다. 시친 거야? 응. 어? 응. 시친 거 맞나? 예, 맞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그날이라 가지고 어? 에 거짓말이야. 왜? 뭘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 오늘 그날이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뭐던데? 대진 보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습니까, 형님? 못 온단다. 응? 어쩌냐? 그 여자하고 통화해볼래? 아닙니다. 얘 통화해보고 보자. 어? 아닌 것 같더니, 그림 아닌 것 같아. 내가, 내가 통화시켜줄게, 네. 잠깐만. 해서 봐. 에이, 아닙니다. 아니, 통화해봐. 아, 무슨 논의예요? 전화 안 받네. 최근에도 전화 왔는데 최근에도 전화 왔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저렇게 방송 센스가 없다. 응? 내 방에 도대체 나는 네가 왜 내 방송을 보는가 모르겠어, 최금아. 어? 왜 그렇게 센스가 없냐? 어? 네가 받아갖고 어? 어, 이 병원 미친놈아 어? 들어가자 하면서 어? 나 지금 그날이야 하고 다 끌어끌으면 되지. 어? 저렇게 센스가 없어. 아유, 정말. 아유, 너는 참 누가 네하고 장가갈지 모르겠지만 참 고생 많이 할 것 같아 진짜.